자동 형변환이 뭔지 알겠지? 지금 일어난 건가? 자동 형변환? 네. 지금은 아니야? 아, 네. 그치? 시 이건 인터타입이잖아. 네. 지금은? 일어난 거. 일어난 거야. 이게 생략된 거야. 네. 이걸 뭐라고? 이건 수동 형변환이지. 네. 이거 안 돼도 됐다는 건 자동 형변환이 일어난 거야. 네. 자바가 직접 알아서 해주는 경우, 네. 자동 형변환. 개발자가 직접 소스 코드로 형변환하는 경우, 수동 형변환. 네. 형변환이랑 캐스팅 같은 말이고, 네. 형변에 대해서 자바는 언제 안전하다고 느끼는가? 언제 느끼지? 이런 경우지. 네. 이건 갑손실이 발생할 수가 없이 정수에서 실수는 어때? 발생. 그 뭐, 이게 형태가 바뀌어도 네. 이게 뭐, 갑손실이 발생할 수가 없어. 네. 이해되지? 그러면은, 요건 왜 안 될까? 이거는 지금 저 A 값이 정수일 수도 있고 실수일 수도 있기 때문에 뭐 맞아 정확히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는 자 봐봐 요 A라는 것은 뭐야? 원래 10.0이 들어있을 수도 있고 10.5가 들어있을 수도 있단 말이야 네. 당연히 갑손실이 발생하겠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네. Possible losing. 루징. 일어날 수 있다. 더블에서 인트를 바꿀 때 갑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면 생각을 해봐. A 안에 들어있는 게 10.0이지. 이렇게 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될 것 같아. 왜 안 되지? 자바가 바보도 아니고 10.0은 10이 된다는 건 알 거 아니야. 네. 근데 왜 안 될까? 앞에 정수가 붙어 있어서. 자, 봐봐. 인트 붙이면 되는데. 되지? 네. 근데 이게 뭐 이상하지 않니? 네, 값이. 어차피 인트라고를 붙여야 된다는 거는 이것만 보면 알잖아. 네. 근데 자바가 이걸 모를까? 몰라서 지금 이걸 내가 알려줘야 되는 걸까? 비밀은 자바는 알고 있어. 이게 실행되려면 뭐다? 이걸 붙여야 되는 거야. 이해가 되니? 네. 근데 자바는 왜 뻔히 10.0이 되는 거 알면서 왜 굳이 이걸 붙일 때까지 기다릴까?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 컴파일과 실행은 다른 말이야. 실행을 런이라고 하지. 네. 컴파일은 뭐야? 기계. 맞아. 컴파일 타임에서 일어나는 거고, 네. 이거는 런 타임. 요때 요때 이제 이 소스 코드를 기계가 이해할 수 있는 기계 코드로 바꾸는데 그때 뭐도 일어난다? 예측도 일어나. 뭐냐면은 문법 검사를 하는 거야. 왜 하는지 알겠지? 문제는 빨리 발견되는 게 좋은 거야. 나중에 문법 검사를 되게 널널하게 하면 어떻게 돼? 너 삼풍백과점 무너진 거 봤지? 네. 문제는 어디서 발생하는 게 좋아? 시공할 때 문제가 발생하는 게 낫지. 네. 그러니까 런타임에서 일어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되니? 네. 항공기에 들어가는 프로그램인데 그게 런타임에서 뻗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자바 같은 경우에는 이게 문법 선생님이 있는데 굉장히 빡빡해. 그러니까 이걸 초보 개발자들은 이 에러가 안 좋다. 뭔가 에러가 뭔가 그치 에러 났을 때 되게 스트레스 받는데 그게 아니야. 이거 에러는 우리를 도와주는 거야. 되게 좋은 거야. 에러 메시지. 자, 근데 봐봐. 10.0은 아예 들어갈 수 있잖아, 상식적으로 사실. 네. 왜 안 나는 걸까? 생각을 해봐. 이 컴파일러는 컴파일 해주는 거잖아, 그치? 네. 컴파일러가 문법 체크를 하잖아, 그치? 네. 근데 컴파일을 해야 뭐가 나와? 실행 파일이 나오지. 네. 실행을 하잖아. 네. 자, 너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어떻게 봤어? 머릿속으로 실행해봤지? 네. 머릿속으로 실행해보니까 이게 됐잖아. 근데 잘 생각해봐. 자바 같은 경우에는 이게 10인지 몰라. 이게 이상하지, 이 말이. 네. 자바는 이게 10인지 몰라. 왜 모르냐면은 자바는 이게
실수라는 건 알아. 근데 이게 10인지 그거는 몰라. 왜냐면 그건 머릿속으로 실행을 해봐서 우리가 아는 거잖아 이게. 근데 생각을 해봐. 맨 처음에 뭐가 일어난다고? 컴파일이 일어나지. 그 다음 뭐가 진행돼? 그 다음에 실행이 가능한 거잖아. 근데 컴파일을 할 때 컴파일러가 실행을 미리 해볼 수 있을까? 근데 모순이지. 컴파일 과정이 끝난 이후에 실행 파일 생기면 걔를 실행해봤을 때 할 수 있는 게 실행인데 컴파일러가 머릿속으로 실행을 해본다? 안 돼. 컴파일러는 이런 값 있잖아. 이런 네. 값을 보고서 여기가 10이니까 여기 10.0이니까 돼 안 돼 그런 걸 판단할 순 없고 되게 단순하게 있잖아. 얘가 실수다 그것까지 알아. 이해되니? 네. 그러니까 실수니까 뭐야? 그냥 무조건 안 된다고 한 거야. 다시 한번 봐봐. A에 뭐 들어가지? 10. 그치? 그럼 10.0이 되겠지? 네. 사람이 좀만 실행해봐도 머릿속으로 실행해봐도 어때? 10.0이 되니까 들어갈 수 있잖아. 네. 근데 자바가 이걸 모른다고? 그러면은 또 OL 이렇게 하지. 이걸 써주잖아. 이걸 써주면 되잖아. 아 자바가 얘가 여기로 들어갈 때 A에 있는 값이 여기로 들어갈 때 인트로 형변을 해주는 걸 모르니까 내가 알려줘야 되는구나. 그게 아니야. 자바는 바보가 아니야. 요거 적어주는 이유는 뭐야 그러면? 네가 봤을 때? 실수인지 정수인지 개발자한테 물어보는 거야. A라고 하는 뭐야? 이게 뭐냐면은 제가 판단 못하겠으니까 네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알려주는 거지. 이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라고 얘가 하는 거야. 그럴 때 우리가 뭐 하는 거야? 수동 형변환을 통해서 우리의 의도를 분명하게 밝히는 것 뿐이지 자바도 여기서 여기 있는 값을 여기 넣으려면은 당연히 형변해야 되는 걸 당연히 알지. 그 정도 눈치 있잖아. 이제 이거의 의미는 알겠지. 개발자가 한 번 더 확인해 주는 거야. 설명이 너무 길었다. 자바는 우리 뭐하고 있었지? 언제 안전하다고 느끼는가? 네. 정수가 실수를 바뀌는 경우, 그렇지? 일반 값에 대해서는 언제 위험하다고 느끼지? 그렇지, 이런 경우지, 이런 경우. 네. 이런 경우는 안전하고, 이런 경우는 위험하다고 느끼니까 이거야. 확인을 해서. 그리고 자바 문법 선생님은 실제로 A 변수에 뭐가 들어있고 그런 거를 실행해 볼 능력은 없고 이런 단편적인 것만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해줘야 되는 거야. 난 또 뭐야? 이렇게 사람 클래스가 있지. 복사해보자. 자, 실행되지? 뭐야 이거? 아, 가로 이거 빠졌네? 됐지? 네. 얘 리모컨 개수는 뭐야? 두 개. 숨 쉬다 말하다. 그치? 잠깐만. 아무튼 그치. 얘는? 원숭이는? 숨 쉬다 먹이 불 두 개. 이해되지? 네. 자, 여기 안 되는 이유는 뭐지? 여기 안 되는 이유? 사람 리모컨에는 이제 숨쉬다랑 말하다가 있는데 이제 원숭이 리모컨에는 숨쉬다랑 모기 부리다가 있는데 이제 각기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게 섞여버리면 이제 거기서 에러가 나서 들어가는 거. 그치. 네. 자, 여기 있는 이렇게 하면 뭐야? 사람 리모컨이 발생하지? 네. 사람 리모컨이 여기 들어가려면은 자신의 형태를 뭘로 바꿔야 돼? 원숭이. 원숭이 리모컨 형태를 바꿔야 돼. 그러려면 정확하게 이걸 빼야 돼. 이걸 빼는 건 사실 문제 안 돼. 자바는 리모컨 빼는 거는 리모컨에서 버튼 빼는 건 뭐야? 뭐라 안 해. 네. 하지만 뭘 박아야 돼? 말하다 버튼을 넣어야 돼. 여기 안에 리모컨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뭐야? 여전히 얘는 누구랑 걸 돼 있어? 사람이랑 사람. 아니야. 이해돼야 돼? 아. 사람 리모컨이잖아. 네. 사람 리모컨이 원숭이 리모컨 형태를 바뀌었을 뿐이지 연결되어 있는 건 여전히 뭐야? 사람이잖아. 근데 그거를 그 말하다를 지우고 요기 부리다를 바꾼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 나중에 버튼 누르면 어떻게 하려고? 그럼 이 메시지가 누구한테 가? 사람. 그치, 사람한테 가. 사람이 묘기를 부려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야.
그게 이제 삼성백화점 무너지는 거야. 그 런타임에서 오류가 발생하잖아. 그래서 런타임에서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을 아예 하기 위해서 좀 깐깐하게 한 거야. 어, 야 이거 안 돼. 아예 엄격하게, 되게 엄격해. 그래서 자동. 사람 리모컨이 사람이 연결돼 있고, 그렇지? 네. 리모컨에 녹이 부리다 버튼 추가되면 버튼 눌렀을 때 어, 어떻게 되겠어? 그리고 묘기 부리다 버튼을 눌렀을 때 사람이 묘기를 부려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지, 그치? 네. 올 수도 있는 게 아니라, 맞아요? 사람이 이게 온다. 그래서 자바는 이즈어 관계가 아니면 자동 형변을 해주지 않는다. 이즈어 관계. 자, 여기는 뭐야? 요 변수에는 오직 누구만 연결 가능해? 원숭이만 연결 가능해. 사람은 원숭이야? 아니. 아니지. 이즈어 관계 아니지? 네. 그러면은 자바는 그냥 무조건 어, 허용하지 않아. 그리고 얘가 왜 이렇게 빡빡하게 군지 알지? 다 우리를 위해서 그런 거야. 어. 자, 됐어. 두 클래스가 있다고 쳐보자. 어. 자, 요거의 리모컨, 동물 리모컨의 버튼 개수는 뭐야? 숨쉬다. 한 개지. 원숭이는? 두 개. 어, 원숭이 하나잖아. 동물이 상속돼 있기 때문에. 그치. 원숭이 is 동물. 즉, 동물, 그 원숭이는 동물이란 뜻. 즉, 동물이 할 수 있는 건 누구도 할 수 있어? 원숭이. 원숭이도 할 수 있다. 즉 이것들이 지금 여기 안에 들어있는 상황인 거야. 이해되지?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맞는 거야. 네. 자, 여기 되는 이유는 뭐야? 엄연히 다르잖아, 그치? 네. 자바에서는 웬만한, 그러니까 리모컨의 형태 변화는 무조건 안 돼, 원래. 네. 어, 근데 이건 왜 허용, 되지? 상속관계로 묶여있기 때문에. 어, 이지어 관계로 묶여있는 거야. 네. 상속이랑 상관없어? 아, 네. 여기는 누구만 연결 가능해, 이 변수에는? 변수가 컵인 건 알겠지? 네. 어, 이 컵에는 동물만 연결 가능해. 네. 근데 원숭이는 동물이야? 네. 그치? 네. 가능한 거야. 그치? 그치? 그러면은 원숭이 리모컨은 몇 개야? 두 개. 버튼 두 개지? 네. 원숭이 리모컨이 동물 리모컨으로 바뀐다는 건 정확하게 뭘 말하는 거지? 원숭이가 동물. 결국 버튼이 하나 빠진다는 뜻이야? 아, 네. 이해가 되니? 아, 네. 연결되어 이렇게 빠진다 하더라도 연결되어 있는 건 여전히 누구야? 원숭이. 이해되니? 네. 어. 그러면 이 리모컨으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까? 없어. 없어. 이 리모컨은 뭐다? 숨쉬다 버튼 누르면 숨쉬다는 당연히 나와. 여기 있잖아. 네. 어. 그치, 원숭이 리모컨이 동물 리모컨 할 때는 항상 버튼 제거할 일만 있고 네. 추가할 일은 없어. 네. 왜냐면은 봐봐. 동물 리모컨의 기능을 100개 넣어. 네. 그러면 사람 리모컨의 원숭이 리모컨의 버튼 개수는 뭐야? 무조건 101개야. 어, 그럴 수밖에 없겠지. 네. 이게 늘 이기는 싸움을 할 수밖에 없어, 이거. 늘 호환이 될 수밖에 없어. 그냥 상속이 돼 있기 때문에. 네. 그치. 그래서 자바는 항상 이즈어 관계라면 항상 자동행변하죠. 이즈어 관계는 뭐야? 뭐뭐 이즈 뭐뭐지. 그치. 네. 어, 이런 상황에서는 뭐야? 여기는 뭐다? 동물 리모컨만 아, 들어올 수 있어. 아니, 그러니까 동물만 연결 가능해. 네. 원숭이는 동물이야? 네. 어, 그치. 원숭이는 동물이다. 그러면 가능한 거야. 이렇게 이렇게 되면 버튼 빼는 거는 자바가 뭐 빼는 거 뭐라 안 해. 어. 그치. 자, 근데 요거 안 되는 이유는 뭐야? 여기 연결되어 있는 거 누구야? 동물. 그치. 더 정확히 말하면 사실 동물인데 동물 리모컨. 어, 아니야. 동물 리모컨이 들어있는 거야. 나, 네. 들어있는 거고 연결되어 있는 건 원숭이야. 이해가 되니? 아이고, 동물이 들어, 동물이 연결되어 있다. 틀린 말은 아니잖아. 원숭이가 동물이긴 하지만. 네. 정확히 말하면 여기 뭐 연결돼 있어? 생각해봐. 뭐 연결돼 있어? 맞아. 원숭이. 원숭이. 네. 같은 말인데 원숭이 연결돼 있다도 맞는 말인 거 알겠니? 네. 비록 요 원숭이 리모컨이 뭘로 바뀌어? 동물 리모컨 바뀌었지만 연결돼 있는 건 여전히 누구야? 원숭이인 거야? 이 말 이해되니? 네. 여기 누구 연결돼 있어? 원숭이. 요 변수에는 누구랑 연결 가네? 그 변수는? 원숭이잖아. 네, 원숭이랑 연결 가능하지. 아, 네. 그러면은 이게 뭐야? 이 변수가 이 변수한테 꼬시는 거지. 뭐라고요? 아, 내가 지금 누구랑 연결돼 있는데 네. 너도 나랑 같은 애랑 연결되자. 네. 그러면 결국 이게 된다면은 얘가 누구랑 연결돼? 아까 만든 그 원숭이 여기랑 연결되잖아. 네. 이해가 되니? 네. 얘가 원숭이랑 연결되는 건 가능한 일이야? 불가능한 일이? 가능. 가능하지. 네. 근데 이게 왜 안 돼? 아까처럼 원숭이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자,
이건 아까 했던 것처럼 대안데. 여, 뭐가 동물이 없네. 이건 되겠지. 네. 이거는 상해 되지. 네. 변수 만드는 거니까. 이거는 안 되는 이유가 뭐지? 이게 원성이 연결돼 있잖아. 네. 얘는 원성이랑 연결 가능하고. 네. 왜 안 될까? 버튼을 새로 추가해야 되기 때문에 막은 거. 자, 사람이라 해볼게. 네. 사람은 여기는 숨쉬다 할 필요 없잖아. 이제 생각해보니까 그렇지? 네. 여기 상속이니까. 네. 말하다지. 가능성이라는 게 뭔지 알지? 가능성? 네. 여기에는 뭐야? 원숭이 연결된 가능성도 있고. 자, 이거 돼? 안 돼? 돼요. 어, 왜 되지? 여기는 뭐만 연결 가능해? 동물. 사람은 동물이야? 네. 가능하지? 네. 즉, 이 녀석이 얘한테 물어보는 거야. 지금 얘가 완전 제안하는 거지. 얘가 이 녀석이 얘한테 제안하는 거야. 내가 지금 동물이랑 연결되어 있는데 너도 나랑 같은 애 가르치자. 내가 가지고 있는 리모컨 복사해 줄게. 얘는 뭐라 그래? 원숭이. 나는 원숭이라고만 연결 가능한데 야, 네가 나한테 주려고 하는 리모컨이랑 원숭이 연결되는 거 맞냐? 그럼 얘는 뭐라고 해? 얘 녀석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치? 그 동물인 건 확실하지? 네. 동물인 건 확실한데 그 동물이 사람인지 원숭인지는 몰라. 네. 모험을 해보지 않을래? 라고 하면은 자바는 모험을 하지 않지. 네.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래? 이런 걸 보고서 문법 선생님이 캐치해내서 야, 너 뭔 정신으로 이걸 했냐? 어? 지금 이걸 이게 되면 이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하면 돼 사실. 이렇게 하면 뭐야? 안 되잖아. 그니까 근데 사람이 좀만 생각해봐도 실행해봐도 어때? 된다는 거 알잖아. 아니, 네. 이렇게 하면 뭐야? 네. 실행하면 된다는 거 알죠. 이렇게 하면 뭐야? 안 된다는 거 알잖아. 네. 근데 문법 선생님은 실행해볼 수 있는 능력은 없어. 네. 이 단편적인 건 보고 하는 거야. 이해되니? 네.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면 실행은 정말 실행을 해봐야 되는 거고. 어떻게 해야 돼? 뭔 수인지를 알려줘. 아니, 그러니까 확실히 개발자 사인을 받는 거야. 네. 그리고 이거 하면 뭐다? 우리 날까 안 날까? 안 나. 우리 다지. 런타임 우리가 없애야지. 아. 컴파일 타임 우리는 했어. 네. 그러니까 왜 그 공사 그 건물 지을 때 있잖아. 그 감사한 사람이 있어. 그 감사한 사람이 대충 막 넘기면 어떻게 돼? 검사 제대로 안 해보고 그냥 사인만 해버린 거야. 그러면은 그 건물 올라가는 거야. 사람들 이용하다가 사고 나는 거야. 그러니까 개발자가 사인할 때는 네가 개발자거든. 내가 개발자니까 사인할 때는 뭐야? 전후 사정 받아면서 해야 돼. 지금 이 시점에 뭐야? 사람 연결돼 있지. 네. 근데 이거 해버리면 어떻게 돼? 안 맞아. 그치. 안 되는 거야. 그럼 이때는 사인해도 돼, 안 돼? 돼. 이때는 해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 해결되는 건 아니고, 네. 컴파일러에 그, 한테 그냥 알려주는 거야. 남 있고 넘어가라고 해주는 거야. 이해되니? 네. 그 다음에. 그 다음, 이거 뭐야. 이건 안 되지, 그치? 네. 이게 되는 이유는? 뭔지 알겠지? 네. 얘네 요거 잘 썼다 이거. 우리 모두 그렇지. 우리 모두 같은 객체와 연결되자 라고 하는 거잖아. 근데 얘가 얘한테 내가 어떤 객체와 연결되어 있는데 같은 객체와 연결되자. 근데 나는 원숭이하고만 연결될 수 있는데 너랑 연결되어 있는 원숭이 맞냐? 얘가 뭐라 그래? 나 연결된 게 동물인 건 확실한데 원숭이일 수도 있고 사슴일 수도 있고 뭐 다른 동물일 수도 있다. 그래도 모험을 해보지 않을래. 그걸 듣고 뭐라 그래? 미안하지만 니네가 임의로 결정할 수 없고 컴파일 오류를 발생시키는 게 사실 뭐야? 개발자한테 도와달라는 신호야. 그러니까 이게 나쁜 게 아니야. 컴파일 오류는. 이해되지? 물론 얼토당토 안 되는 오류 그것도 아니 뭐 넘어가자. 개발자가 보고서 가능할 것 같으면 수정만 하고 아니면 뭐야? 아니라고 판단되면 코드 수정하겠지. 근데 요거 되는 건 뭐야? 역 이주어 관계. 역 이주어 관계는 뭐냐면은 봐봐. 원숭이가 동물이지. 그치? 잠깐만. 우리가 이런 거 할 때는 여기가 동물이고 여기가 원숭이였거든. 아까 될 때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돼? 역이조관계는 뭐냐면은 이렇게 동물은 원숭이다.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맞아. 동물이 모든 동물이 원숭이야? 아니지. 네. 이걸 역이조관계라고 해. 동물이 원숭이로 돼야 될 때 역이조관계. 원숭이에서 동물로 돼야 될 때는 뭐야? 이조관계인데, 그렇지? 역이조관계일 때는 무조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네. 뭘 해줘야 돼? 수동형보다는 해줘야 돼. 근데 그게 런타임에서 절대 문제가 안 될 거란 얘기는 아니야. 네. 그래서 자바는 변수는 두 종류가 있어. 일반 변수랑 레퍼런스 변수. 레퍼런스 변수는 뭐야? 리모컨 들어있는 변수라고 했거든. 리모컨 형반에 대해서 자바는 언제 안전하다고 느끼지? 버튼을 뺄 일만 있는 경우. 네. 언제 위험하다고 느끼지? 추가할 경우. 버튼 추가할 때. 그래서 자바는 그런 경우를 버튼 빼는 경우는 무조건 허용, 버튼 넣는 경우는 뭐야? 무조건 안 넘어가죠. 근데 경우에 따라서 뭐야? 역이조 관계 같은 경우에는 뭐야? 개발자가 사인을 통해 살짝 넘어가 줄 수는 있다. 이해되지? 네. 컴파일러한테 감사해야 돼. 이렇게 막 우르르 내뿜는 게 하지. 그다음에 자, 컴파일 타임과 런타임 차이는 뭐야? 컴파일은 컴파일 과정에서 시간을 말하는 거지. 이건 되게 짧아. 이거는 컴파일 하는데 몇 초 걸려? 이거 끝이야. 문법 체크. 컴파일 타임과 문법 체크. 그지? 그 다음에 컴파일 타임은 1초고 뭐 런타임은 뭐 영원히 100만 초. 이거는 서로 관련 있는 게 아니야. 컴파일 타임이 좀 자바 소스 코드가 많아지면은 컴파일에 막 두세 시간 걸릴 수도 있어. 이해되지? 네.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근데 실제 실행할 때는 뭐 1초 걸릴 수도 있고 이건 뭐 딱히 뭐 서로 비례하는 게 아니야. 네. 답. 여기 에러는 컴파일 에러를 말하는 거야. 컴파일 에러는 뭐야? 타임에 발견된 에러야. 이해되니? 발생한 에러가 아니라 발견된 에러야. 중요한 거야. 발견된. 런타임 에러는 뭐야? 런타임에 발생한 오류야. 이해되니? 네. 이거는 뭐 예측이 아니야. 어차피 이거, 그러니까 뭔지 알겠지? 이거는 컴파일러가 발견한 오류야. 이거는 뭐야? 실제 가다가 넘어지는 거야. 이런 거. 자, 요 코드가 실행되는 이유는 뭐지? 자동형 변환이 되기 때문에. 이거 나빠. 즉 안전하기 때문에. 키워드는 안전이야. 자바는 안전한 경우는 무조건 자동형 변환이야. 요게 안 되는 이유는 뭐야? 요건 되지. 요게 안 되는 이유는 뭐야? 값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위험하기 때문에. 맞아. 이런 경우는 뭐다? 수동형 변환이. 근데 이게 봐봐. 해볼게 내가. 네. int i는 10.0. 당연히 안 되겠지. 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볼게. 돼? 안 돼? 안 돼. 돼. 그러니까 실행이 돼버려. 근데 실제로 뭐가 될까? 값 손실이 발생했지. 네. 그 넘어가는 거야. 이건 오류는 아니야. 이거는 런타임으로 이어지나. 돼? 안 돼? 자, 이건 무슨 오류야? 이건 컴파일 오류야? 아니면 런타임 오류야? 런타임 오류는 익셉션이라 하는 거야. 근데 익셉션 없지. 네. 컴파일 오류. 그러니까 이게 개발자 사인한다고 해서 되지 않아. 네. 역 이즈어 관계일 때만 이게 되는 거야. 이거는 봐봐. 자. 정수는
실수이다. 맞는 말이지. 모든 정수는 실수야. 아, 맞지? 네, 네. 그러니까 그리고 실수는 정수다. 맞는 말이야? 아니요. 아니지. 네. 이거 역이지오 관계잖아. 역이지오 관계일 때는 뭐야? 쌍. 이걸 통해서 될 수도 있다. 아, 된다. 아, 뭐 그런 거지.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한다고 해서 이 타입 안 맞는다고 해서 무조건 얘 붙인다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야. 좋겠지? 네. 넘어갈 수 있겠지? 됐어.